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옹입니다. 머리 하나를 모아서 머리끈으로 머리 잡아서 머리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양쪽 손가락 넣어줄게요. 넣어준 상태에서 머리 반 대충 나눠주세요. 이제 손에서 머리끈 놓은 상태에서 머리만 잡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빼주는 양은 달라질 수 있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머리끈 공간 사이에서 머리끈 양쪽에서 잡아서 그대로 한쪽만 잡아서 오른쪽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이렇게 당겨준 상태에서 실핀 준비해 주세요. 머리끈 끝부분 사이에 실핀 넣어서 그대로 실핀은 밑으로 꽂을 수 있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정해 주면 머리끈이 빠지지 않겠죠. 이제 머리 벌려 줄게요. 머리 벌려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머리 조금씩 빼서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약간 처진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머리끈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싫으시면 그대로 머리끈 있는 부분만 잡아서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저는 6핀으로 대충 고정한 다음에 실핀으로 고정해주는데 아마 실핀 고정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대로 머리끈 있는 부분 잡아서 그대로 두피 가까이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조금씩 벌려 주시면 되고요. 머리 조금씩 빼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마무리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머리도 예쁘게 묶어 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집게핀 올림머리 해볼게요. 머리 하나를 묶은 상태에서 최대한 끝부분으로 가져가 줄게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주시면 되는데 머리 짧으신 분들은 한 번만 돌려주셔도 되고요. 머리 긴 분들은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돌려주셔도 돼요. 머리 그대로 위쪽으로 가져가서 끝부분만 안쪽으로 접어서 집게핀으로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끝부분만 이렇게 볼륨 있게 만들어주시면 더 예뻐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